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진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 리뷰를 아주 깜짝 발표를 해가지고 잠시 동안만 열어서 이번에는 대략 한 30분 정도 참여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형식에 맞게 올리신 분, 그리고 사진 설명을 붙이신 분, 이렇게 우선권을 주고 더 추려내려다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구장창 길게 쭉 뽑아가지고 최대한 편집 없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광고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진 수업, 일기 수업이 이제 곧 시작합니다. 이번에 마지막 기회니까, 일기 시작의 마지막 기회니까, 원하시는 분은 기본반과 고급반이 있는데, 기본반 같은 경우 사진 보정, 사진을 이제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치중한 강의고, 고급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사진 리뷰에 치중한 강의니까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면은 꼭 참여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수까씩 떠먹여 주시면은 제가 그 덕분에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좋은 작품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에 이제 인사동에 전시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원하시면은 꼭 한번 뵙고, 저녁 때 시간이 되시면 뭐 소주도 한잔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이 바쁘신 와중에 올리시느라고 형식을 못 지켜서 안타깝게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도, 물론 좋은 사진이지만은 그래도 조금 추려야지,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양이 많아서 그점 양해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사진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내주신 분은 영국을 여행할 때 느꼈었던 뭐 이런 북적이는 여행지의 모습과, 그리고 이런 어떤 알록달록한 어떤 색감들,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주 꺼내보는 사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는 대로, 이 사진 설명대로 굉장히 뭐랄까 이국적인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기면서, 그 여행지만이 주는 그 독특한 느낌이 있죠. 그 독특한 느낌을 굉장히 잘 표현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 자체로만 봤을 때, 크게 제가 봐서 뭐랄까 어떤 뭐더 이상 뭐뭐 뭐 고치거나 뭐 이럴 부분까지는 없어요. 지금 보정도 이 하늘부터 해가지고 색감이라든지 뭐 톤이라든지 이런 명도 톤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뭐 하나 이제 지적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야 그 샤프 값을 굉장히 과도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셨는데, 이런 어떤 샤프 값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이 아티팩트, 디지털 아티팩트가 생기지 않을 정도까지만 해 주시면은 더욱더 이 사진의 품질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아무튼 이요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는 너무 귀여우니까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이 새가 굉장히 귀엽죠. 귀여운 이 새인데, 이 새가 무슨 새인지는 모르겠어요. 참새인가 뭐 그런 새 같은데, 굉장히 표현도 잘해 주셨습니다. 시원한 파란색 바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셨고, 요게 뭐 테이블 같은데 아니면 뚜껑 같은 위에 이렇게 앉아 가지고 쉬고 있는 모습을 잘 표현해 주셨는데, 여기까지는 다 좋지만은, 이렇게 너무 귀여우니까 같이 보자라는 그런 어떤 의도에는 그렇게 이게 맞냐, 이렇게 보자면은 이 배경이나 이런 데 비해 가지고 주제가 너무 이렇게 작게 소극적으로 표현이 된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세로 프레임으로 바꾸고, 이 배경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죠. 지금 여기 일단 비율을 레이셔로 맞추고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은 훨씬 더이 새에 대한 집중도, 그리고 누구나 봤을 때아이 새가 귀엽구나, 이거를 느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분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분 같은 경우에 칙칙한 폐차장에 눈에 띄는 노란색 차량, 그리고 그 차량이 높은 곳에 올려져 있는 모습을 핵심 주제로 담고 싶었습니다. 배경의 구름도 멋진 모습으로 깔려 있어서 뭐 50mm로 핵심 주제를 담는 대신에 35mm 화각을 사용하여 메인 피사체와 배경도 함께 담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노란색 차량이 가장 눈에 띄죠. 가장 눈에 띄고, 그리고 요 하늘이라든지 뭐 색감 처리, 그리고 토닝한 거, 여기 보시면은 이 색상 토닝도 잘 해주셨죠. 요런 거는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지금 가장 눈에 조금 띄는 부분이 요쪽 부분이 있죠. 요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 사진에서 주는 매력을 굉장히 조금 반감시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을 밝게 처리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요쪽을 좀 묻어주면은 훨씬 더이 밸런스도 맞고, 이 사진에 밸런스도 맞고, 노란색 차량도 강조되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음산하고 약간 기괴한 풍경을 좋아하는데,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도중에 조속과에서 조각하던 석고상이 눈에 띄어 찍었습니다. 석고 머리통이나 의자에 초점을 두면 밝은 배경이 오히려 부각되는 것 같아 이질감이 들어 일부러 뒤쪽에 초점을 두고 찍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시면은 초점이 확실히 이 뒤로 가 있죠. 초점이 뒤로 가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런 어떤 석고 조각하는 조속과 애들이죠. 이거 너무 이게 먼지 많이 날리고 지저분하니까 건물 밖으로 쫓겨나서 이렇게 음산한 분위기로 된 거예요. 아무튼 보시면은 이 천장에 있는 어떤 이런 어떤 색 대비, 뭐 여기 위에 천장에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덱산이라 그러나? 색상이라거나 이런 데서 나오는 푸른색 이 조명과 바깥에 있는 정상적인 색온도의 조명이 살짝 대비되고, 또 뭔가 분위기가 이 음산한 느낌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 더욱더 음산한 그런 분위기는 조금 모자라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런 것들을 강조하려고 한다면은 요 앞쪽 부분을 훨씬 더 이렇게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처리를 해줄 것 같고, 또이 색감을 훨씬 더 강조를 해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색감을 이렇게 조금 더 강조를 해줘가지고 앞쪽에 확실히 뭔가 다른 조명의 빛이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강조를 해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만 더 하자면은 이쪽 부분도 여기 저는 조금만 더 어둡게 해가지고 조금 더 음산한 느낌,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구 거리를 담고 싶어서 카메라를 들고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보시는 대로 여기 이 공구, 이거 선반 같이 보이죠? 저도 이 하나 사고 싶은데, 놀 때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못 쓰는 건데, 아무튼 이 선반, 이 금속 공작 기계가 굉장히 멋진 이 불빛 하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짝 두 개를 이 걸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프레임, 속에 있는 프레임 같은 느낌을 살짝 준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처리를 했다. 그리고 색감 토닝도 어두운 부분을 푸른색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 오렌지빛, 이 불빛에서 나오는 등의 느낌, 이런 오래되고 뭔가 따뜻해 보이는 이런 느낌을 잘 강조해 준 그런 사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어떤 약간 기록적인 어떤 다큐멘터리적인 느낌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뒤에 달력도 있죠. 달력도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조금 더 사람들이 쳐다봤을 때 객관적인 어떤 그 데이터도 쉽게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진입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약간 그 느낌이 조금 이 강조가 덜 되는 것들이 이 오렌지색의 요 색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밑으로 빠지는 요 느낌을 조금만 더 죽여봤어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로 가는 느낌과 밑으로 가는 느낌의 밸런스를 맞춰서 요 등의 느낌이 조금 더 강조되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사진은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산타와 화려한 트리 말고 시골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록하고자 23년 크리스마스에 고창 학원 농장을 촬영하였습니다. 학원 농장 맞나요? 크리스마스 캐롤과 화려한 조명 북적이는 사람들은 없지만 시골의 크리스마스는 조용히 눈 덮이는 소리, 겨울에도 바쁘게 날아가는 새, 봄을 준비하는 나무들의 인상 깊은 순간입니다. 인상 깊었던 피사체를 남기기 위해서 흑백으로 보정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보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흑백으로 굉장히 단정한 톤을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잘 처리해 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하늘과 땅의 색감 차이도 없는, 톤 차이도 거의 없죠. 이런 어떤 미니멀한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해 주셨는데, 뭔가 이 사진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어떤 느낌보다는 살짝 차분하고, 너무 차분하고 우울한 느낌이 조금 들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오히려 아예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맞춰 가지고 가는 게 어땠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훨씬 더 이 심플하지만은 보이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 가지고 크리스마스라는 어떤 그런 밝은 느낌 을 조금 더 전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샤프하고 이게 잘 찍었죠. 잘 찍고 표현력도 좋고 이런 어떤 그 구도도 굉장히 좋은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고독한 도시를 달리는 철마, 이래가지고 빽빽히 우거진 날카로운 전철주 사이로 달리는 열차를 배치하여 차갑고 고독한 도시를 표현하고자 하였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보시는 대로 뭔가 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없는 그런 풍경이죠. 이 철 전봇대 같은 이런 프레임들이 굉장히 빽빽하고 요거를 갖다가 망원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 달려오는 열차와 대비되는 그런 느낌을 자아낸 점, 요런 점들 같은 경우 굉장히 잘 표현을 했다. 잘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아쉬운 점이 뭔가 하면은 이 구도상으로 이렇게 돌아나가는 이런 호반형 구도라 그러죠. 이 호숫가에서는 호반형 구도 같은 것들이 강렬하게 이 사진에 남아 있어가지고 이 사진 자체로는 좋지만 의도하신 바 이 차갑고 고독한 도시의 전철 요 느낌은 조금 줄어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요거를 조금만 더 크롭을 해가지고 프레밍을 바꿔서 이 호반형의 구도를 조금 더 강조하고 수직과 수평을 조금 더 강조하는 요런 느낌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 정도 프레이밍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일자가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앞으로 더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박진감 넘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조금만 더 하자면은 이 하늘로 날아가는 요 부분이 저는 조금 너무 밝게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톤을 눌러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요런 데서 오는 어떤 그 도시의 그 스모그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해 주면은 더욱 멋진 사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붕어의 생명력, 물의 잔잔한 그림자를 통한 몽환적 분위기를 표현하고 싶었던 사진입니다. 물의 푸른 빛과 금붕어의 붉은 머리로 시선을 사로잡았으면 하였고, 이러한 색 조합은 물 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금붕어의 붉은 머리를 생명의 불꽃처럼 보이게 하며 사진의 생동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빛과 물의 조화로 금붕어들의 그림자가 잘 포함된 같아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진 중앙에 배치된 식물과 주변에 퍼지는 그림자 또한 조화로움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나름 매혹적이고 몽환적인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푸른색과 이 붉은색의 강렬한 이 색 대비를 이용해서 이 어항인지 이게 물잔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쁘게 꾸며놓은 요
그런 어떤 느낌을 잘 표현을 해 주셨어요. 잘 표현을 해 주셨고, 또 특히 색보정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최대한 심플하게 여기 블루톤과 이 레드톤을 강조해 주는 이런 어떤 편집 역시, 이런 사진 보정 역시 의도를 표현하려고 했다는 점 굉장히 훌륭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진에서 이제 말하는 이 붉은색과 푸른색의 색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을 전달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주변부에 약간 이런 어떤 느낌들이 너무 구체적이죠. 너무 사람들에게 빠르게 이게 뭔지 가르쳐 주는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요거를 갖다가 조금만 더 크롭을 해가지고 이 외부를 보여주지 않고 딱세 가지 요소 여기 있는 요거 위에 풀과 이 물고기 그리고 이 푸른색 요것만 남겨뒀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같이 이렇게 조금 너무 과도한 푸른색 이렇게 너무 과도한 푸른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저 같으면은 오히려 조금만 은은하게 한요 정도 푸른색으로 처리해주면은 훨씬 더이 붉은색이 주는 아까 뭐 생명력 요런 느낌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불어서 하나만 더 하자면은 이 밑으로 빠지는 부분이 조금 애매하죠.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한톤 다운 시키는 요런 처리까지 해주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촬영 의도는 출입이 허가된 건물 옥상에서 바라본 지상의 모습입니다. 마치 색깔 구성이 왼쪽으로부터 무지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다 촬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풍경의 방향이 다소 애매하게 찍히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건물 옥상에서 찍는 사진이다 보니 안전 문제로 인해 이제 방향을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좀더 보기 좋게 크롭을 하거나 후처리해 볼 방법이 있을까요? 크롭되지 않은 원본 뷰의 사진도 함께 첨부해 봅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원본인지 제가 봤을 때 거의 비슷해 가지고 잘 구분을 못해서 두 개를 받아 가지고 제가 요 사진을 선택을 했어요. 일단 보시면은 이분의 말씀처럼 이게 빨간색에서부터 파란색으로 그라데이션 되는 이 색감의 이 바리에이션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촬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일상적인 모습에서 어떤 통일된 어떤 느낌을 발견하는 눈을 가진 점 이런 점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눈을 가졌다. 사진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눈을 가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원하는 이 색감의 이 바리에이션이 보이 쉽게 보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거를 조금 더그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고 또 불필요한 이 오른쪽 위에나 왼쪽 아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이 왼쪽 아래 부분을 조금만 더 처리를 해주고 색깔이 잘 보이려면은 당연히 나머지 부분은 색깔이 좀 죽어줘야 되겠죠. 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색깔도 죽이고 어둡게 처리를 해주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색감을 좀 어둡게 하고 톤을 좀더 어둡게 하고 색감도 이렇게 좀 죽여주는 이런 느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부분에 붉은색 느낌과 오렌지까지는 좋은데 이 파란색 부분이 조금 약하죠. 이게 좀 너무 밝고 이래가지고 조금 약한데 이 부분을 조금만 강조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쪽 부분에 조금만 더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이 색이 이게 너무 밝으면은 색이 안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중간 톤 정도 돼야지 색이 더잘 보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더 노골적이지만은 여기에는 좀더 파란색 계열의 빛이 들어온 듯한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이 붉은색에서부터 파란색 쪽으로 쭉 빠지는 이런 느낌을 훨씬 더잘 표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주제는 나만의 작은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실내 카페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135mm 광각을 사용하였으며, 시네블룸 20% 필터와 함께 스트로브 반사판으로 인공광을 만들어, 실제로 새벽에 바깥에 달빛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몽환적인 느낌을 극대화하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사진에서 사용된 요 어떤 인형, 요 인형이 이제 구체 관절 인형이고 4분의 1 크기, 그러니까는 대략 한 40cm 정도 키가 되는 꽤큰 인형이죠. 이 조만한 인형은 아니다. 이런 인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 크리틱에 사진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이런 인형을 저도 있는지는 잘 몰랐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어요. 보시면은 시네블룸 20%라는데 이 미스트 필트의 한 종류 같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어떤 미스트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해줬고, 이 달빛에서 나오는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빛의 느낌을 이제 이 푸른색 쪽으로 강조해 주신 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줄리앙, 아, 이건 다비드상이네. 줄리앙이 아니고, 줄리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전문가죠. 아무튼 이렇게 재밌게 잘 표현을 해줬고, 이런 어떤 구성이나 이런 거는 이제 하나씩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떤 미술적인 감각도 굉장히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 이런 어떤 인형이나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긍정적인 느낌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전체적인 느낌에 이제 큰 두 가지 톤이 있죠. 핑크색과 이 세루리안 블루, 이 청록색 계열의 이 배합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가 봤을 때 따뜻한 느낌이냐?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은 오히려 조금 더이 말랑말랑하게, 이 조금 더 말랑말랑한 그런 색감을 더 주는 게 사람들에게 조금 긍정적인 느낌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살짝 요 정도 느낌으로 해주고, 그리고 이 오른쪽 위에 이 창에서 들어오는 빛의 느낌을 해치고 있는 밝은 부분을 조금만 더 어둡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빛이 뭔가 이 창에서 들어오는 듯한 이런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해 주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만 조금만 더 눌러주고, 그라데이션이 되게 조금만 더 눌러줘서 요 어떤 박자감도 맞고, 이런 어떤 느낌도 맞게 조금 더 따뜻한 톤으로 보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흐리고 바람 부는 날, 내 눈에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들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보시면은 이좀 흐린 날이죠. 흐린 날에 이 풀들이 뭔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은 확실히 들죠. 그리고 이 비율도 괜찮은 게, 이 들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하늘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처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다만 사진의 비율이 이게 4:3이 아니라 16:9처럼 보이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아무튼 나쁘지 않다. 가운데에 있는 요 삼각형의 이 산, 어, 산, 어, 하, 남산은 아니네요. 아무튼 삼각형의 요산 같은 경우 굉장히 인상적인 콘트라스트와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사진에 힘을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제가 한다면은 차라리 비율을 16:9로 고집하지 않고 하늘을 조금 더 크롭해서 날려버린 다음에 요 불타는 듯한 느낌의 들판을 조금 더 강조해 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만 더 어둡게 해가지고 이 들판에서 타오르는 느낌을 더 주는 게이 보정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요 타올라오는 듯한 느낌, 지금은 이게 대충 빠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만 더이그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보정을 해 주신다면은 훨씬 더 재미있는 이런 사진이 되지 않을까. 확실히 주제가 이 풀이다, 불처럼 타오르는 게 주제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요정, 요정이라는 주제처럼 신비롭게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막간에 말씀을 드리면은 한 분이 여러 개 사진을 올리신 것 같은 경우 제가 보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골랐어요. 이분도 여러 개를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고른 사진이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정이라는 주제처럼 신비롭게 표현하고자 했다. 보면은 요 건물에서 아침에 일찍 청소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뭔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느낌으로 이렇게 잘 표현을 해 주셨다. 그리고 요 색감을 전체적으로 이 청록색 쪽으로 이렇게 이 터키 블루 요런 느낌으로 잘 잡아가지고 뭔가 이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요것도 이제 굉장히 괜찮은 사진인데 살짝 이거를 더욱더 주제를 조금만 더 부각을 하려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천장에서 내려오는 여기 그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그 천장 부분을 깔끔하게 잘라내는 게 훨씬 더 이 어떤 패턴, 빛의 패턴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그 더욱 강조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색감 역시 오히려 이 천사 같은 느낌이라면은 조금만 더 이 조금만 더 긍정적인 톤으로 맞춰주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심부, 이 중심부에서는 따뜻한 톤을 유지를 하고 이 주변부를 갖다가 조금만 더 이렇게 색감 처리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이 그 주제를 뭔가 이 신비로운 느낌을 강조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은 올림픽공원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노을이 지는 시간에 올림픽공원을 산책하면 도중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니엿니엿 저물어 가는 햇빛을 받으며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는 느긋한 모습의 풍경을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주제인 자전거 탄 이 사람이 보이죠. 자전거 탄 사람이 뭔가 이 숲을 우리 올림픽공원이라고 하는데 올림픽공원이 엄청 지금 많이 개선이 됐네요. 제가 이거 대학교 때 여기 많이 갔거든요. 여기 앞에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 많이 먹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잘 표현을 해 주셨고 뭔가 이 해가 지는 듯한 이런 느낌도 좋은데 주제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을 너무 톤을 어둡게 잡아 주셔 가지고 사진이 조금 무거워 보인다. 이 표현하고자 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사진이 조금 무거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JPG 파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블랙으로 묻혀진 부분이 복구가 되지는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더 이 블랙을 들어가지고 조금 더 밝게 표현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이 자전거를 타시는 분에게 훨씬 더 이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빛을 한 스푼 이렇게 넣어주는 게 어떨까 하고 살짝만 이 하늘에 이 구멍이 두 개 있죠. 요거를 갖다가 저는 살짝 잘라내가지고 위로도 엄청나게 많은 이런 어떤 나뭇잎이 있을 것 같은 요런 느낌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심이지만은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요 부분만 살짝 톤다운을 시켜주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카루스라는 제목을 붙여주셨는데 이 사진은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오후 BMX 경기장에서 촬영된 한 장면입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말을 건 중학생 소년은 BMX 선수가 되는 것을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상이 두려울 법한데 아찔한 점프대에서도 망설임 없이 자전거를 타고 달려 마치 익숙한 듯 공중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착지에 실패해 넘어지기도 했지만 소년은 다시 일어나 자전거를 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해가 점프대 너머로 걸쳐 있을 때 소년이 점프대를 내달려 공중으로 떠오르는 장면에서 이카루스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우선 가장 먼저 이렇게 이 촬영의 대상이 되는 분과 이 짧지만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지 이 피사체와 조금 더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런 어떤 스토리도 생기고 뭔가 이 사진의 의미도 훨씬 더 부여가 되는 듯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면은 피사체와 한두 마디 정도 꼭 이야기를 건네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다 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소년이 이렇게 점프를 했는데 이게 하늘로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다. 이 이카루스가 이제 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날개를 달고 태양으로 올라가다가 태양에 이게 날개가 녹아가지고 뚝 떨어져서 죽었다. 그 얘기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을 굉장히 잘 표현해줬고 또이 소년의 어떤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그림자와 이런 어떤 그 시설물의 이 박진감 이런 어떤 쭈글쭈글한 이런 박진감을 함께 표현을 잘 해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만 더 제가 이제 또 표현을 하고 싶다 욕심이라면은 여기 있는 그림자를 조금만 더이 그림자를 강조를 해줬으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해가지고 조금 흉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만 더 투자를 해가지고 잘 보정을 한다면은 훨씬 더이 느낌이 살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자를 조금 더 강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아래로 빠지는 부분에 이 콘트라스트를 조금만 더이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조금만 더 어둡게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은 훨씬 더이 심플하면서도 멋진 이런 장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북촌 한옥마을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가까이서 보이는 기와집 뒤로 현대식 건물들이 같이 찍혀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표현한 것 같아 선정하였습니다. 이분 말씀대로 이 북촌마을의 이 기와 지붕과 이 있는 어떤 건물들 여기가 이제 장교동이죠. 요게 한화빌딩 보이는데 제가 옛날에 여기 좀 근무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그 빡신 그런 생활을 했었죠. 아무튼 이런 어떤 대비 옛날 것과 이 오래된 것을 이렇게 대비를 해가지고 보여주고자 하는 점 그리고 이 새로운 것들은 밝게 이 햇빛을 받고 있는데 오래된 것들은 이렇게 그림자 속에 묻혀 있는 이런 명도 대비까지 굉장히 잘 처리한 그런 사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사진을 살짝 이렇게 정사각형 스타일의 형식으로 프레이밍을 하셨는데 사진의 주제가 이 신과 구의 대비이지만은 보시는 대로 하늘이 절반을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서 이런 구도 같은 경우에 이 신과 구의 대비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그런 풍경 사진처럼 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크롭을 조금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짝 요 정도 느낌으로 크로핑을 해서 여기 있는 이 옛날 기와 지붕과 이 새로운 어떤 이 현대식 건물의 대비를 조금 더 강조해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조금만 하나만 더 하자면은 차라리 색감으로 어두운 영역에 있는 그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을 색 대비를 조금 많이 줘가지고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이 적극적으로 주제를 표현해 보는 것도 한번 좀꼭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일하는 도중 폰카로 촬영한 풍경입니다. 논과 논을 구분하는 선, 구름과 산 사이 선처럼 이어지는 것이 재미있어 보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논과 논을 구분하는 이 선들과 구름과 구름 사이를 구분하는 선, 이런 것들이 형태적인 일치감을 이뤘다. 그래가지고 이 형태적인 일치감으로 여기 어떤 재미있는 어떤 이런 대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형태적인 느낌이 충분히 잘 살아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 들판에 있는 심플한 이런 어떤 풍경들 그리고 요 하늘도 이 노출 오버 없이 잘 처리된 점 이런 점 역시 굉장히 잘 촬영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 같은 경우, 여기 있는 이 들판의 느낌과 이 구름의 느낌이 대비되는 이 비슷하게 보이는 지점이 이 위에는 없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오히려 이 위에 있는 여기 조금 심심한 이 구름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내 가지고 요런 느낌으로 훨씬 더 대비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 들판은 푸른색이고 하늘은 파란색이죠. 요런 것들을 확실하게 조금만 더이 분명하게 조금만 더 대비를 시켜 가지고 명도가 서로 비슷한 느낌으로 갈수 있게 요 정도까지는 처리를 해 주면은 훨씬 더 재미있는 요런 어떤 대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본 사진은 발리 산우르 해변에서 우연히 인도네시아 국기와 깔맞춤 복장의 아저씨를 발견해서 재미있다는 생각에 찍은 사진입니다. 신랄한 비평 부탁드립니다. 신랄하지 않습니다. 돈 줘야지 신랄하게. 아무튼 농담이고 보시면은 여기 있는 아저씨의 흰색, 빨간색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 국기의 빨간색, 흰색 이런 어떤 대비가 재미있어 가지고 촬영을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보시면은 이 표현도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의 뒷모습과 이 국기가 딴딴딴 가는 이런 어떤 느낌이 나름 리듬감도 있고 잘 되어 있죠. 다만 이거 굳이 딴지를 걸자면 신랄한 비판을 하자면은 이거 인도네시아가 아니고 이거 폴란드죠, 폴란드. 농담이고요. 아무튼 요런 어떤 색감의 대비 요거 딴딴딴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었었는데, 사실 이 외곽의 풍경이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오히려 요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주지 않았을까, 딴딴딴을 강조를 해주는 요런 구성이 좋지 않았을까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음표처럼 여기 강 중간 약 사근 약뭐 요런 느낌으로 조금 더 요런 어떤 드라마틱한 이런 어떤 대비, 그리고 눈에 띄어서 별로 좋지 않은 요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채도도 팍팍 줄여주고, 이게 땅이 너무 누런색이라서 색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런 색이 잘 눈에 안 띄죠. 그래서 최대한 색감이 없어야 될 부분은 없애주고 노출값도 조금만 더 어둡게 요렇게 처리를 해주면은 훨씬 더이 아까 말씀해주신 이 색감의 이 조화 요런 어떤 그 음률적인 이런 어떤 느낌 요런 거에 강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합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출을 찍으러 나갔다가 해무가 많이 끼어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해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과 다리의 모양이 십자가, 저는 무교입니다. 처럼 보이면서 신성한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심심할 수 있는데 마침 실루엣으로 낚시하는 사람들이 사진의 밋밋함을 조금 들어주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사진에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보시면은 이런 어떤 특별한 이런 느낌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말하시는 대로 낚시하는 사람들도 보이죠. 그리고 이런 어떤 부두의 모양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죠. 이게 우리나라인가요? 우리나라도 이런 데가 있나? 아무튼 굉장히 이국적이고 멋진 모습이다. 그리고 이 갈매기도 한 마리 날아가고,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멋진 사진을 잘 촬영을 해주셨다. 그리고 색감 보정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오렌지 톤의 느낌을 강조를 해 주셨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 같은 경우에는 이 하늘, 이 색을 보정하다가 보니까 이 하늘의 색이 너무 그린 쪽으로 돌아버렸죠. 이 그린 쪽으로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조금 느낌이 그렇다. 그래서 오히려 저 같으면은 따뜻한 톤으로 보정을 하려고 한다면은 훨씬 더 따뜻한 느낌을 강조를 해주고, 이 하늘 같은 경우 따로 처리를 해서 그 느낌을 이렇게 맞춰주는 게 훨씬 더이 사진의 주제를 표현하는데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살짝 여기 있는 십자가 모양의 구조물이 이 위치가 살짝 애매하죠. 이 무게감이, 사진에서 무게감이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데, 이게 기술적으로는 한가운데 있다고 치더라도 이 뒤에 있는 이 어두운 물체가 있어서 시각적인 이 무게 중심이 조금 안 맞는다. 지금처럼 여기를 오히려 실제로는 조금 여기 정중앙이 아니지만은 시각적인 무게 밸런스를 고려했을 때는 요게 조금 더 내가 봤을 때 요게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취미 작업으로 공포 영화 포스트에 쓸것 같은 으스스한 사진들이라는 주제로 사진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제출한 사진은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촬영된 것으로 흰색 시멘트 벽의 질감과 비춰지는 주차장 블록 거울의 구도가 인상적이라 촬영해 보았습니다. 아, 여기 있는 흰색으로 보이는 이 노출 콘크리트 이 벽면과 여기 있는 이 거울, 이 반사경의 거울의 대비가 재미있어 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보시면은 이 사진의 굉장히 좋은 점 같은 경우에 스스로 뭔가 하나의 주제를 정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이 촬영을 하면서 작업을 해 나간다. 이런 거는 이제 거의 프로가 하는 그런 작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봐요. 반드시 고급반 수업 들어오세요. 잘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보시면은 이 주제가 조금 으스스한 공포영화의 분위기라고 하셨는데, 요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왜 공포영화의 분위기가 나지가 않느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너무 밝은 톤이다. 요것도 있지만은, 너무 구체적이에요. 이 공포라는 거는 어떤 뭐 미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를 우리가 접했을 때 조금 더 공포스러움을 느끼는 거지, 너무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형상을 봤을 때는 오히려 뭔가 일상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거기에서 가장 구체적인 부분이 이 길바닥, 이 길에 나오는 요런 부분과 이 위에 이렇게 건물의 어떤 구조가 충분히 상상이 되는 요런 것들이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공포의 느낌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으면은 과감하게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그 콘크리트의 질감하고 이 반사경의 이 느낌 이 대비 요것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따버리면은 훨씬 더이 뭔가 이게 뭐지 하는 이런 느낌을 더욱더 강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이톤 부분에 있어서 이 어두운 톤을 조금 너무 인색하게 쓰신다.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JPG라서 잘 되진 않지만은 조금만 이 거친 맛을 더 주면은 훨씬 더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런 느낌이면은 훨씬 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주제에 집중한 그런 보정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바닥 패턴과 질감이 기하학적 패턴이 있어 형이 상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일부러 카메라를 흔들어 블러를 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보면은, 카메라를 일부러 흔들어서 블러를 낸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선명한 부분도 있죠. 이 부분은 이제 포커스 아웃된 부분이고, 나머지 뭐, 물이 흐르는 어떤 질감, 어떤 신비로운 느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표현을 하셨다. 그리고 이 주변에 뭔가 이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타일 바닥에 있는 패턴과 이런 물의 느낌, 요것만 딱 집중을 하신 점, 요런 점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보셨다. 뭔가 이 사물을 이렇게 깊이 있게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점이신 그런 분이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요 사진 같은 경우 요런 어떤 기하학적인 패턴과 물결의 느낌, 요거를 강조를 해주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패턴의 느낌과 이 물의 느낌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 색감도 너무 이 오렌지색이
새끼 일변도인데 지금은 이게 이제 JPG 파일이라서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두운 부분을 아까 이 처음에 사진처럼 푸른색 톤으로 표현을 해주고 이 중간 톤과 이 밝은 부분을 조금만 더 설득력 있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짝 붉은기를 강조를 해주고. 예, 한요 정도. 물론 이게 그 로우 파일이면은 훨씬 더이 강력하게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렇게 이 패턴이 물결에 흐려지는 이런 어떤 예, 느낌, 요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집중을 해주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찍기 전에 이제 250분의 1초로 물결을 담고 있었는데 물방울을 담아내고 싶어 8000분의 1로 속도를 돌려서 올려서 찍었습니다. 물방울들이 만들어내는 복해와 사이사이 흐릿하게 보이는 초록색의 풀들이 잘 어우러져서 사진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또 물이 흐르는 모양이 무언가 오묘한 느낌을 주게 되어 찍게 되었습니다. 이 덥지더운 여름을 사진을 보면서라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런 물의 움직임을 담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물방울의 움직임, 이런 움직임을 빠른 셔터 속도로 순간 정지해서 촬영을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느낌을 잘 포착을 잘 하셨어요. 잘 해가지고 물이 마치 얼음처럼 잘 고정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 시원하고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일상 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은 사진에 이제 셔터 스피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볼거리가 있는 이런 장면으로 만들어낸 점 이런 점들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이 사진의 이 앞부분, 이 사선에서 앞부분인 1/2 정도 되는 절반 면적 정도 되는 부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느낌이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오히려 제가 봐서 조금만 더 묻어주면은 훨씬 더이 물방울에 집중을 하는 그런 사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2단계로 좀 그라데이션을 해가지고 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묻어주고 전체적으로 물방울의 이 느낌을 강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주면은 훨씬 더이 물방울의 어떤 박진감을 이 사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그런 사진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목 사진을 촬영하고 있으면 예전 어린 시절 골목을 뛰어다니면서 순간을 담아내는 기분이 들어 언제나 감회가 새롭습니다. 물레의 골목을 통해 여름날 매미 잡으러 뛰어다니던 순간을 떠올리게 만드는 사진이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작가님의 시선에서 봐주시는 사진이 어떨지 궁금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옛날에 어떤 추억을 상기시키는 그런 느낌의 사진으로 굉장히 단정하게 잘 촬영을 해주셨죠. 특별하게 화면에서 눈에 띄는 이런 어떤 원근감을 집어넣지 않고 평면적인 이런 표현을 한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차분하고 마치 우리가 뭐 옛날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이 친숙한 동네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다만 이 사진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감성적인 옛날 매미 잡으러 뛰어다니는 그런 감성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너무 다큐멘터리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요그 어떤 그 동화적인 느낌, 이 옛날 같은 그런 느낌을 강조해 주는 게 훨씬 더 느낌이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도 톤도 살짝 들어가지고 요것도 이제 살짝 들어서 조금만 더이 감성적인 그런 소프트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동감을 조금 더 올려주고, 이 바닥 부분에서 이 느껴지는 이질감을 조금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느낌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조금 더 많이 이 해서 이런 어떤 동화적인 느낌을 강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간은 없으니까 대체로 방향만 보자면은, 어떤 감성적인 것들을 전달하고 싶을 때는 훨씬 더 감성적인 톤의 느낌을 사용해서 보정을 하시면은 더욱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 어머니와 강아지가 같이 산책을 하던 순간을 찍은 사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추억할 사진이 많지 않아 아쉽다가 저 순간을 보면서 이 순간이 동화처럼 영원히 멈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촬영을 하고 보정한 사진입니다. 작가님께서 어떤 부분이 아쉬운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잘 촬영된 사진이다.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구도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사진이죠. 마치 우리가, 이 그림을, 이 풍경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릴 때 많이 쓰는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구도를 잘 사용을 했고, 또 색감이라든지 전체적인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보정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게 눈에 보이는 그런 사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 특별히 더 이상 뭐 손댈 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이 거의 완성된 것 같아요. 잘 촬영된 사진이고, 완성된 사진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나무, 이 멋진 이 나무 뒤로 있는 나무들이 조금 이 볼품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으면은 조금만 더이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한요 정도 크롭을 해 주시면은 훨씬 더이 주제에 이 넘어가는 이런 느낌을 강조되지 않나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약간 이 일반적인 어떤 너무 일반적인 그런 구도에서도 살짝 벗어날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만든 하트 안에 붉은 보케를 넣어 심장을 표현한 듯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손 하트를 강조하고 그 주위에 은은한 보케와 인물이 한데 어우러지는지, 그리고 선생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진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여기 있는 여성 모델분이 손 하트를 하고 그 안에 붉은색 보케가 멋지게 들어있죠. 이렇게 이 굉장히 잘 촬영된 사진이다. 어떻게 보면은 색감의 밸런스라든지 이 보케의 느낌, 그리고 이 주제의 표현의 심플함, 이런 것들 굉장히 잘 표현을 했다. 마치 광고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세련된 표현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그 조금만 더이 손아트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형상이 좌우가 끝나는 부분이 사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저 같으면은 이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이 오른쪽 부분, 사람이 끝나는 이 부분을 오히려 잘라버려 가지고 시선이 한 번에 이 손아트로 쭉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훨씬 더더 사진을 강렬하게, 심플하게 강렬하게 만드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 더불어서 이제 뭐 특별히 더 이상 뭐 보정할 건 없지만은 조금만 더 따뜻한 톤으로 맞춰주고, 푸른색 부분을 조금만 더 어둡게 처리를 하고 싶은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JPG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잘 되진 않아요. 아무튼 요런 느낌으로 처리를 해주면은 더욱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콘트라스트도 조금만, 이 부분은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한요 정도, 이렇게 이제 조금 더 강렬하게 처리를 해주면 더욱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 24분을 이제 제가 리뷰를 해 봤는데요. 이게 좀 잘라가지고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갈지, 아니면은 보내주신 분들 다할수 있는 한 최대한 다 해볼지 하다가, 그래도 이번에는 그렇게 이 순간적으로 잠깐 열었다가 닫은 거라서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은 그 신청을 안 해주셔서 웬만하면은 거의 다 했습니다. 물론 뭐 많은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 있는 사진도 있고 어떤 사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 사진에 대한 열정과 이 사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는 그런 멋진 사진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총평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고락봉의 사진 수업 1기 멤버로 마지막 이 막차 이제 문 닫기 직전입니다. 여러분들 수업 들으셔가지고 더욱 즐거운 사진 생활이 될 수 있게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더욱 즐겁고 재밌는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젠가는 사진 속에 무언가가 너에게 들려줄 거야.